벽화 속 주인공들은 오랜 세월 맨몸 하나로 섬을 일궈온 강인한 어머니, 초도의 해녀입니다. 진막에는 저 멀리 제주에서 시집와 평생을 물질해온 제주 할머니들을 비롯해 모두 14명의 해녀가 살고 있는데요. 나가서 가봐. 아, 저 두리 엄마, 할머니 있어. 80년대 초, 70년대 말 그럴 때 제주도에서 이렇게 일하러 왔다가 우리 초도 총각들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또 사신 분들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기존에 그 좀 늦게 배워가지고 하신 분들하고 합쳐져서 지금 이 정도 현재 숫자가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오신 분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마을만 하면은 한 4명 정도 되고 초도 전체로 보면은 한 12명 이렇게 될 겁니다. 여수는 물론 고흥 그리고 저 멀리 제주까지 소문난 천혜의 어장 초도. 바위와 절벽이 많고 갯벌이 적어 바지락이나 조개와 같은 해산물은 적었지만 청정 남해를 품은 덕분에 전복이나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녀가 물질로 잡아야 하는 갯것들이 많았는데요. 얘 가까 물어봐. 내가 정말 바보이. 아니, 요런 데서 들어가고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때문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초도의 해녀 수입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전복하고 소라하고 문어 잡읍니다. 예. 물질은 20명 남짓, 해녀가 한 팀이 되어 인근 무인도를 돌며 시작하는데요. 우리 마을의 면허를 가지고 해녀들하고 사업을 하는데 해녀들이 물건을 수입해 오면은 어촌기장이 공동으로 수집을 해서 공동으로 판매를 해서 지금 70대 30으로 해녀들 고생하시니까 조금 많이 드리고 마을에는 30%를 가지고 마을 공동 경비 또 뭐 복지 기타 여러 가지 그 공동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완도 청산부가 보이는 옥빛 바다 위.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해녀가 깊은 바닷속 문을 두드립니다. 산소통 없이 제 몸 하나만 믿고 깊은 바닷속을 안방마냥 누비는 바다의 여신 해녀. 바다의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허락된 시간은 3분 남짓. 그 애절한 시간이 지나면 물 위로는 바닷속 깊이만큼 깊은 숨빗소리가 가득 찹니다. 거센 숨을 토해내고 계속해서 물질을 이어가는 사람들. 오늘은 유난히 파도가 센 탓에 더욱이 힘에 부치는데요. 그래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겠죠. 바위 사이사이 숨어있던 문어까지 찾아냈습니다. 열길 물속의 외로움을 오롯이 견뎌낸 고된 물질이 끝나면 해녀들은 무인도 인근에 정박해 있던 배로 하나둘 헤엄쳐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어째 바다를 떠나는 마지막 물질이 무거워 보입니다. 파도가 너무 세갖고 물량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어떤 거 잡으셨습니까? 전복, 소라, 해삼. 그런데 오늘은 파도가 세갖고 많은 수확을 못했어요. 빗바람 소리를 낸 이유가 뭐예요? 밖에 나오면은 호흡이 바쁘니까 이걸 호이
해야만은 이 폐가 쑥 내려가고 편안해져요. 파도가 센 탓에 많지 않았던 수확량. 고된 물질의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망사리의 풍년이 오늘은 허락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가슴 터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다 가쁜 숨을 두어 번 몰아쉬고 그렇게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물 위와 바닷속을 쉼없이 오르내리는 해녀들. 마지막까지 바다를 떠나지 못했던 해녀까지 배로 올라왔지만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몇 시간 동안 지금 작업하셨습니까? 한 4시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햇바람 소리 힘드니까요. 숨 쉬는 거예요. 고된 작업에 비해 그리 넉넉지 못한 수확물. 하지만 그나마 돈이 되는 해삼과 돌멍게 덕분에 고된 노동의 대가가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바다가 허락하는 그만큼만 가져가는 사람들. 그렇게 한평생 바다에 기대어 살며 자연에서 터득한 것은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몸속 깊이 배어버린 바지런함입니다. 돌멍게를 분리하는 작업부터 잡아온 해산물을 종류별로 나눠 담는 작업까지 바다 위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녀들의 바지런함. 어느샌가 섬에 닿는데요. 물론 예년에 비해 풍성한 수확량은 아니지만 힘들게 잡아온 해삼이며 소라의 무게를 재는 순간만은 해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야말로 한바탕의 잔치가 끝나면 힘겨웠던 오늘의 물질도 끝이 나는 듯한데요. 하지만 해녀들은 집이 아닌 동네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비록 흔해서 돈이 되진 않지만 잘 말려두면 귀한 창거리가 되는 청각 때문인데요. 때로는 반찬거리 장보는 시장이 되었다가 때로는 아이들 먹이고 공부시키는 두둑한 미천이 되어준 바다. 그렇게 초도 사람들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 해왔습니다. 섬의 북쪽 의성마을에도 오랜 세월 바다에 기대어 삶을 지탱해온 사람이 있는데요. 31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홀로 삼남매를 기르기 위해 물질을 배운 이복자 할머니. 우리 아저씨는 나 31살이 죽어버렸어. 우리 애기들 서이 놔놓고 죽어버렸어. 먹고 살 거 없을게 이제 애기들은 안 굶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했지 해녀를 이제 머님 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제 그 작업 옷을 입고 이제 한번 해봤지. 이복자 할머니처럼 먹고 살기 위해 물질을 시작한 사람들부터 어머니의 물질을 물려받은 해녀들까지.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넉넉한 바다가 있어
섬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바다가 전부였던 섬 초도. 이맘때면 해녀뿐 아니라 익숙한 풍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섬 입구를 따라 길게 줄지어진 빨간 통발. 바로 문어를 잡기 위한 보물단지인데요. 다른 미끼 없이 은신을 위해 폐류껍질이나 바위를 이용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문어를 잡을 수 있으니 이곳 사람들이 보물단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바다에 던지면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찾아온가 봐요. 단지 그 문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집이라고 찾아들은 것 같아요. 보통 부부와 한 팀이 되어 작업하는 초도의 문어잡이. 아침에 저희들이 6시 한 40분경에 요즘 날씨에 나가면은 오후 한 6시경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대가 한 50마리에서 한 200마리 정도. 초도 예미 마을에선 50년째 함께 문어잡이를 해온 김형대 씨 부부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초도에서 5km 정도 달리던 배가 천천히 속도를 늦추면 통발이 던져지고 하나 둘 문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해안 문어와는 달리 몸집은 작지만 단단한 문어. 때문에 육지에선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문어가 풍요로운 초도 앞바다에 찾아들어 힘찬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100길로 77km. 새와 풀이 지천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섬. 태고의 자연과 사시사철 풍부한 어종을 간직하고 있는 초도. 그곳엔 한평생 바다에 삶을 맡긴 채 소박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친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억새처럼 오랜 세월 초도를 지켜온 이들이 그렇게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